오영 국사님 우리 있어요. 선배인데. 아, 그래요? 어. 여자 헤어라인 월드컵 카리나 풍자. 풍자님은 네. 헤어라인 제대로 사실 안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끊겼어요. 카리나처럼 완전히 보여줘야 돼요. 얼른 내린 사진은 반칙이라고. 네, 그리고 약간 메이크업 하셨네요. 여기 약간 동그랗게 약간 좀 인위적이죠? 네, 동그랗게 어. 메이크업 했어요. 팡팡하신다, 팡팡. 그리고 카리나는 이게 없어. 템포럴 픽이라고 하는 거. 남자들이 피크라고 해서 여자분 항상 여기 튀어나오면 자연스럽게 예쁜데 그게 없어요. 없이 약간 밋밋하죠? 네. 뭔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수술을 아니, 그건 몰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야. 수술이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제모를 했을 수도 있고요. 있어요. 아. 제모나 면도의 가능성이 좀 높아요. 헤어라인 교정을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를 동그랗게 채우는 건 잘 안 하지만 전 카리나 할게요. 네, 저도. 저도 카리나죠. 그렇지. 리정과 제시. 오. 리정 누군지 알아요? 리정 처음 듣고 북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정의 북한 버전? 어. 그 댄서분. 오, 그거 수우파에 나왔던? 네. 아, 왜요? 오빠를 못 봤습니다. 어, 근데 이분이 되게 이쁘네. 잘 안 보여, 제시는. 제시는 약간 각진 느낌이 있고, 이제 리정은 잔털들도 좀 보이고요. 솜털들 좀 보이죠. 이렇게 내려온 여기가 사실 여자한테 되게 매력 포인트거든요. 맞아요. 저는 리정 드리겠습니다. 저도. 근데 저는 이제 제시 같은 헤어스타일이 저는 섹시하더라고. 제시 네. 자체가 섹시해. 아니, 아니 그냥 이거 제시가 아니더라도 약간 저런 비율에다가 아, 약간 옆에도 약간 조금 약간 각이 있고 네, 각이 아,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워요 사실. 맞아요. 그렇지만 리정은 일단 오영 선생님 우리 선배인데 아 그럼 자연스레 수진은 근데 되게 이마가 좁았다가 이마가 넓어졌죠. 그래서 저희가 그냥 감히 이거는 그냥 지금 오해하지 마시고 이제 제모를 하지 않으셨을까. 좁은 이마가 무조건 이쁘다고 하지만 사실 오른쪽에가 더 사실은 미용적으로는 이쁜 거거든요. 그렇죠. 오은영 박사님은 위도우 스피크가 있어요. 너무나 또렷하게 보이죠. 네. 아, 저는 그냥 수지. 운영 선배님도 되게 미인이에요. 네. 근데 수지랑 비율했을 때 살짝 이제 조금 더 평평한 면이 있어서 맞아요. 이렇게 약간 스트레이트. 근데 워낙 수지가 워낙 예뻐서 헤어라인이 이뻐서? 헤어라인이 이뻐서 헤어라인이 이뻐서 장원영이 이렇게 핫하다며? 이 사진에서는 이마라인 되게 넓어 보이네요. 장원영이 한소희님이 약간 좁아 보이고 네. 한소희님이 역시 또 머리로 가리고 있어서 또 뚜렷하진 않습니다. 맞아요. 저렇게 장원영이처럼 올백 해줘야 우리가 판단하기 좋거든요. 맞아요. 이건 머리카락으로 가리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좀 쉽지는 않네요. 제가 계속 얼굴에 눈이 가가지고 맞아요. 네. 흔들리면 안 돼요. 이마만 봐요. 저는 한소희. 네. 저는 장원영 하겠습니다. 저는 한소희 가겠습니다. 내 기분 알겠죠 이제? 네. 카리나와 리정 봅니다. 저는 그래도 리정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리정을 택하겠습니다. 미용자군요? 카리나. 아니 카리나가 미용적으로는 예쁜데요. 저는 이 템포럴 피크라고 불리는 관자놀이 피크가 너무 밋밋하게 표현돼 저 사진에서 네. 그래서 저도 리정으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포인트가 너무 밋밋해서 이상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조금 너무 꾸민 것 같은 티가 나겠네요. 아, 근데 진짜 이게 얼굴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남자도 맞아요. 왜냐면 이게 왜냐면은 헤어라인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미에 맞춰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굴이 방해를 해요. 그래서 오 이쁜데? 왠지 저 사람이 하고 있어서 그 헤어라인이 더 이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수지하고 한소희 누구 주시나요? 수지요. 저도 이수지. 네, 맞아요. 네. 저는 한소희인데 한소희가 사실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네. 느낌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서 그랬는데 수지요. 선생님이 픽하셨으니까 수지. 수지하고 리정? 네. 근데 이제 조금 불공평하고 하다고 얘기하고 싶은 게 네. 수지는 사진이 두 개고 다른 사람들은 나 하나라서. 그렇지. 수지도 보면 왼쪽 라인, 왼쪽에 지금 보이는 헤어라인 저 넓은 사진 있잖아요. 네. 앞으로 나죠. 왼쪽은 앞으로 나요. 축이 여기고 이렇게. 맞아. 가끔가다 반대인 사람도 있긴 한데 되게 드물어. 네. 되게 드물어. 선생님은 수지? 네, 저 수지. 아. 오른쪽 사진만 봤을 때는 수지인데 왼쪽 사진도 감안을 하면은 아니야, 저 오른쪽이 최신이란 말이야. 오른쪽만 봐. 그러면 수지 하겠습니다. 2연패 하셨어요. 2연패 하셨는데 섭외 안 되나요? 섭외합시다. 시상에 참가해달라고 부탁드려요. 보면 영광인데 자기화랑 해드리고 싶다 한 명씩 뽑아보시면 어떤 분 있을까요? 제시님도 보면 약간 전가 물론 그게 매력이라고 하셨지만 모서리를 약간만 굴려주시면 더 예쁠 거거든요. 솔직히 아 이분은 무조건 수술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근데 난 뭐 먹고 살라고.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 많기 때문에 진짜 넓은 분들이 많은데 연예인 예를 들면 누구지? 김세정님, 유진 옛날에 SES 아 맞다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다 김세정님도 인스타 팔로우하고 있고 맞아요. 유진님은 대학 시절 캐비넷 사진 여신 사진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진님도 굉장히 예쁘시잖아요. 하시면 더 예쁘실 것 같아서 연예인들 헤어라인을 한번 월드컵 진행해봤는데 보시고
또 모발이식이나 어떤 헤어라인 교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